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미 일상노트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소래포구의 배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종종 물어오시는데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물때라고 하고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는 사리와 조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미 일상노트가 인천 소래포구 물대와 사리와 조금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은 야미 일상노트에 대한 사랑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그림은 그 물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물대를 알아보시려면 반드시 음력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양력은 사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좌측면에 보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고요. 예, 사리가 한 달에 그 두 번 있고 조금이 두 번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이 일직선을 이루는 매달 보름에 가장 많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달의 중력으로도 바닷물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겨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중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태양과 달이 지구를 향해 겹쳐서 생기는 것이 더 커지는 데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를 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리는 음력 매달 보름 15일과 금음이라고 하나요? 30일 날에 조수가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 이때를 이제 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이러한 때를 이제 사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현상이라는 것은 사리와 반대로 달이 반쪽만 보이는 상현달인 음력 8일경과 하현달인 음력 23일경에는 태양과 지구에 대해 달이 직각을 이루어 인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적어지는 이러한 시기를 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은 사리 현상의 그 반대인데요. 조속 간만의 차가 적은 날을 말하며 여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음력 매달 8일과 23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이렇게 해수면의 그 간만의 차가 10m가 넘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의 차이가 10m 이상 되는 곳은 조력발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그 바로 대표적인 거죠. 시와호 조력발전소는 전 세계 5개 조력발전 중에 제일 용량이 큰 발전소이고요. 국내 유일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그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 캐나다의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가 있고요. 중국과 그리고 또 러시아에도 이 조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력 날짜가 음력 날짜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달이 두 번 떠요.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게 15일 한 번씩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일 한 번씩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물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보통 여기 비춰보면은 바닷물이 이게 현재 만조 시간에 생각하시면 조금이라 그러는 거고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에서 다섯, 여섯, 일곱 물. 일곱 물, 여덟 물 되면 이제 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5일이 보름이니까 해가 아니라 달이 최고 컸을 때, 보름달.
그래서 이때가 여섯 물인데 이때를 살이라 그래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장 달에서 가까워 왔을 때 우리 쪽에서 달 떴을 때 물을 땡겨가는 시기거든요. 가장 큰 달이 왔을 때 물을 최대로 많이 당겨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고 또 달이 멀어지면은 다시 바닷물이 작아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하고 사리하고 뭐 차이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이 조금 나가고 조금 들어오는 거를 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리빨은 물이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가 최대로 바닥까지 없어져요. 그때는 물빨이 세가지고 고기들이 그물 잡으면 많이 잡히는 거고요. 조금 때는 물빨이 물살이 없어서 별로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는 사리 때 보통 4물, 5, 6, 7, 8, 9물 요 정도 사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5물, 6물, 7, 8, 9물, 10물까지 요 정도가 물건이 많고요. 보통 조금 때는 물건이 조금밖에 안 와서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와요. 네, 여기 인천 소래포구 물대인데요. 오늘의 그 핵심 내용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음력으로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음력 날짜, 그 다음에 물대라는 거 시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물대표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우리나라 전국 해안에 하루 두 번씩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시간과 물의 양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진행되며 이것은 영구히 변하지 않고 반복하는 자연현상이죠. 네, 여기 그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바로 요 시간은 그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첫 배의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요. 이 표를 보실 때 여기에 있는 날짜는 반드시 음력 날짜입니다. 음력 날짜. 양력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간은 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때, 즉 배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들어올 때 그 시간을 알려주고 이 소래포구의 첫 배가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